사실은 PQ를 물어보는 대학이 있고 안 물어보는 대학이 있는데 물어보는 대학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안 물어보는데 내가 PQ를 준비 안 해갈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은 심층 면접 하다가도 또는 하기 전에 그래도 물어보거든. Why do you apply for this university?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준비 안한 상태랑 준비한 상태는 다르니까 PQ 부분 거는 준비를 많이 해가고 그다음에 이런 제시문이 나오는 게가 많아요. 요즘에 외국어 특기자가 제시문 면접이 좀 많아졌어. 뭐 국민대도 그렇고 한림대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대학들도 이제 그 부분 것은 우리는 뭐냐면은 academic questions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나가 있는 그 제시문들은 academic questions야. 특정 대학들 것도 있고 그런데 뭐 비슷해. academic questions가 일반적인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제시문이 영어든 한국어든 관계는 없어. 영어 제시문이 됐든 한국어 제시문이 됐든 어떤 제시문인지 간에 영어로 답변하라는 이제 그런 대학들이 있고 제시문을 주고 한국어로 답변하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대학들은 두 개를 다 물어보는 경우 있어. 국민대랑 한림대 케이스는 뭐 기본 소양 1은 뭘로 영어로 답변하고 기본 소양 2는 한국어로 답변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제시문은 한국어로 주면서 답변은 두 가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나 한국어나 이런 부분 것으로 이제 해당하는 각 대학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보통 요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은 1단계 합격하고 나서 그때 적응력을 키워가면 돼. 그 전에는 미리 웬만큼 자기의 좀 스케일을 좀 넓혀 가야 돼. 그래서 깊이 있게 자기가 면접을 팔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이것저것 좀 넓게 좀 파들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특정 대학 걸로만 준비하지 말고 이 대학 저 대학 걸 다 모아가지고 어느 대학인지 내가 준비할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1차가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뭐 1단계 뭐 자신 있는 학생들이야 뭐 그러겠지만은 꼭 내가 1단계를 넣는데 1단계에다 합격하라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두루두루 좀 해줄 거다. 자, AQ를 물론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은 PQ에서 특히 이제 여기 준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꼭 이거는 면접관이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자기가 꼭 챙겨 놓으세요. 첫 번째, 당연히 뭐야? 해당 대학 학과 지원 동기 부분 거. 보통 요거는 60초가 아니라 조금 더 분량을 늘려서 답변하세요. 한 90초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지원 동기 부분 거.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논리형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제 미래의 목표, 진로 부분 것에 어떤 계기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나는 국제무역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진로 계기가 있어야 돼. 왜 내가 국제무역의 진로를 이렇게 펼쳤는지 뭐 어릴 때 여행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단순하게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다른 항공기를 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타더라. 화물 여객선이더라. 근데 그 어마어마한 화물들이 이송되는 걸 보고서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람보다 화물 운송이 더 많았다. 저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것이 곧 국제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편이더라.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로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진로 탐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해가지고서 알아봐가지고서 나는 국제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국제협상가가 되고 싶다. International Negotiation 또는 International Contract 뭐 이런 쪽에 진로를 확정을 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진로 부분 것에 활동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진로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전공을 갖다가 이제 고르게 됐고 그 많은 전공 중에서 나는 내 진로에 맞는 게 바로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다. 그래서 IB 과정을 갖다가 탐색하게 됐고 여러 국제경영을 이렇게 탐색하는데 특히 한국 대학 중에서 솔브릿지라는 대학을 알게 되었다.
설브릿지는 국제경영 쪽에서 ASSB 인증을 하고 아니면은 뭐 국민대를 알게 되었다 아니면은 뭐 어느 대학을 알게 되었다 어느 대학인지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대학의 장점과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이와 같은 장점과 특성이 나의 진로를 실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적절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자기 지원 동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초 정도 분량인데 스토리가 있는 학생은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을 해도 돼. 그런데 나는 저는 스토리가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스토리텔링 방식이고 논리형 방식은 여러분이 토플 했던 학생들은 편해. 무조건 뭐다? 결론을 먼저 얘기해. 컨클루저. 제가 국민대 KMU 국제대학에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경영에 지원하게 된 데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수로 얘기하는 게 좋아. 하나만 얘기하려면은 너무 단순해. Okay? There are two reasons why I apply for this college of university at KMU International School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 팍팍 줘. 똑같아. 토플처럼. First, 토플 스피킹 하듯이 첫 번째 이유. 왜 국민대 국제경영이냐?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이유. First. 나의 예를 뭐는 아까 얘기했던 퓨처 골, 마이 퓨처 골이 바로 뭐다? 국제 경영, 국제 무역 전문가다. 그래서 국제 무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 국제 경영을 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국민대까지는 가지 말고 어디까지로만 가? 전공까지만 가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뭐야? 서포링 디테일을 해줘야 돼. 부연 설명을. 그래서 뭐 여기 서포링 디테일은 뭘 해도 관계없어. 여기서 이야기했던 뭐 진로 계기라든지 특히 나는 캐나다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느꼈다든지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특성이라든지 세계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경제 용토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라든지 뭐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서포링 디테일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example로 해도 되고 자기의 이제 뭐냐 어릴 때의 경험 뭐 일화 이런 거 애니크도트라 그러죠. 애니크도트 이런 걸로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뭐 조사한 거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 규모 뭐 다 좋아.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보도 내용 리포트 보도 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팩트 사실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아니면 통계자료 스타티스틱스 이런 걸 듣는다든지 뭘 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국제무역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그 다음에 세컨드 두 번째 역시 시그널 팍 주고 두 번째 이유 바로 뭐냐 이거야. 뭐 KMU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해서 국민대 국제경영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해 주면 되지. 특히 뭐 영어로 100%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경영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대가 갖는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뭐다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학이고 그래서 영어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국제경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거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해외 학생이 와 있다 이런 보충 설명을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뭐다 써머리를 해야 돼. 써머지였는데 these are two reasons why I apply for what? For 국민 유니버시티. 이렇게 해도 되고 I want to be the specialist for international trade and 국민 유니버시티 is the field for fulfill my future goal. These are the reasons why I apply for 국민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딱 교수님이 들어보면은 얘는 준비된 학생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저 그냥 어쩌다가 여기 왔는데요. 막 그러면은 좋아하지는 않겠지.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지원 동기만 잘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 그리고 뒤에 거 못해도 잘했다는 인상을 받아. 뒤에 거 못해도. 근데 처음에 지원 동기도 제대로 말 못하잖아. 그러면은 뒤에 이거 에카데믹 레슨 잘해도 잘했다는 인상을 못 받아. 그 교수님들이 그게 이제 할로 이펙트라는 거야. 처음에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 방 찍는 게. 그래서 처음에 압도한 자기가 끌어가야 돼. Why do you apply for this college? 얘기하면은 자신감 있게 쫙 스트레이트포드하게 쫙쫙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당당한데? 하는 느낌을 딱 줘야 되지. 그게 이제 퍼스트 임팩트야. 그래서 지원 동기를 잘 말하면은 절반은 이미 끝난 거야 면접이. 그래서 꼭 준비를 하세요. 스토리텔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논리형으로 해도 관계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잡아가지고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하나 딱 잡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해도 되고 논리형으로 해도 되고 준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요거는 모의 면접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지원 동기, 그거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지원 동기의 이제 그 이유를 가지고 추가 질문, 꼬리 질문, 압박 질문,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압박 질문은 안 해. 압박 질문 안 해. 본인이 압박감으로 느끼는 거지. 예.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지원 동기 애웠던 거 잘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우리 학생은 왜 외국 대학도 다 갈 수 있는데 굳이 한국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얘기해주면 돼. 예. 근데 그건 준비 안 됐다고 해서 또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고 막 그래버리면은 뭐야 얘는 뭐 준비한 것만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면접에서 용어랑 실제 여러분이 쓰는 용어는 굉장히 달라. 두 개 다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어로도 준비하고 영어로도 준비하고. 네.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지원 동기 잘 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 거는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뭐다 장단점이야. 여러분들 아까 그 PQ 리스트 목록 보면은 여러 대학들에서 뭐다 What are your merits and demerits? What are your good points? What is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istic?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What are your great strengths? What are your strengths? 오케이 이런 식으로 What are your weakness? 뭐 다 똑같아. 그래서 장단점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것도 답변을 잘해야 돼요. 먼저 What are your merits? What are your strengths? Okay. 이거 물어봤었을 때는 자기 자랑하면 되겠지 몰라. 자기 자랑하면 돼. 나는 뭐 집중력이 좋다. 나는 학업 성취력이 좋다. 나는 뭐 친구 관계가 좋다. 나는 스포츠를 잘한다. 다 좋아요. 뭐 어떤 거든지 관계없어. 자, 그런데 이제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 장점을 꼭 하나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 두 개 얘기해도 돼요. 아까처럼. 두 개의 장점을 얘기해도 돼.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을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오면은 그 장점을 어떻게 더 살릴 것인지 그 살릴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계획까지 같이 얘기해 주면 좋아. 네, 저희 장점은 인간관계가 좋고 특히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스포츠 활동하다 보면은 서로 몸이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외국에 있을 때 친구들과 농구를 주로 많이 했는데 농구를 하면서 때로는 서로에게 몸을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지만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그와 같은 화합의 장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스포츠맨십을 통한 인간관계는 제가 A대학에 오면, B대학에 오면, C대학에 오면 이러이러한 동아리에 가입해서 보다 더 대학생다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간관계, 다른 학과 학생들과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저의 인맥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스포츠맨십을 통한 인간관계가 저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 있게 얘기해 줘야지. 자, 단점.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잘 얘기 안 하던데 솔직한 단점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그냥 저는 단점이 없는데요. 저는 단점이 없는데요. 정말 없어요. 자기만의 단점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해 주는데 장점을 막 단점인 것처럼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집중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한 곳에 빠지면은 다른 일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장점이야, 장점. 집중력이 좋다는 거는. 저는 게으릅니다. 이런 게 단점이지. 저는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네, 저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무계획적입니다. 저는 즉흥적입니다. 뭘 어떤 단점을 얘기해도 다 괜찮아요. 똑같아, 장점처럼. 근데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오면은 How to overcome. 내가 어떻게 이 단점을 극복할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면 되게 좋아요. 제 이와 같은 단점은 지금까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제 대학을 가면은 특히 어느 때 무슨 과에서 저는 제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심합니다. 저는 결단력이 없습니다. 네, 저는 내성적입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오버컴 어떻게 오버컴 할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면 좋아요. 네, 저는 지나치게 즉흥적입니다. 무계획적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걸 좋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지내는 세월이 많았었습니다. 해외 유학 생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같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접근하기에는 제 자신이 지나치게 경계했고 자기 방어적 기능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면은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특히 K-POP을 중심으로 한 고아 같은 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도 단체적으로 같이 했었을 때 그리고 또 공연을 할 때 제 자신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해 주면 좋. 그래서 장단점은 꼭 챙겨 가지고 가라. 단점 얘기할 때 너무 주저할 필요 없다. 대신 반드시 뭘 얘기해라. 단점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오케이. Who is your role model? Whom do you honor most?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느냐? 자신의 롤 모델은 누구냐? 자기 전공과 관련해가지고서 그 분야의 롤 모델이어도 좋아요. 해당 분야의 그런. 네, 저는 국제경영 중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싶은데 저희 롤 모델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의 그와 같은 투자 분석에 대해서 특히 저는 관심이 많이 있었고 특히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라는 그와 같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워렌 버핏은 미국의 네브라스카의 오바하 시티라고 가장 미국의 중앙에 있으면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그 워런 버핏과의 점심을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랑합니다. 나와 점심 식사하려고 하면은 준비하고 와라. 즉 그만큼의 자신에 대한 투자 상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특히 증권 전문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만큼 저 또한 그와 같은 저희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투자 분석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워런 버핏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꼭 다시 한번 요약해줘야 돼요. 그러나 꼭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네, 저희 롤모델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너무 힘든 소수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인터뷰 때 처음에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흑인도 기자를 할 수 있나요? 라는 그와 같은 방송사의 질문에 좌절을 했다는 그와 같은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일부 소수민족으로서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소수로서 차별받았던 그 경험, 그것을 제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던 것 또한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겪었던 그와 같은 소수가 특히 유색인종이 방송사의 메인 앵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겪어내고 자기 자신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롤모델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관계없는 전공이어도 관계없어. 저희 부모님이 저희 롤모델입니다. 뭐 삼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다. 뭐 관계없어. 이순신 장군입니다. 관계없어. 톰 크루스입니다. 관계없어. 톰 크루스. 누구는 강호동입니다. 뭐 좋아. 왜 강호동을 존경하는?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한다. 자, 자기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롤. 네.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 네. What is the title of the book? Yeah, you read most impressively. 감동 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책의 제목을 한번 얘기해 봐라. 저 독서한 게 없는데요. 진짜 한 권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진짜 독서량이 부족한 학생은 excuse me, sir. 죄송한데 교수님. Instead of introducing the books, 책을 소개하는 것 대신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좀 요청을 하세요. 그럼 교수님이 안 돼, 책이 얘기하지 뭐 그렇게나. 아 그래 영화 얘기해 봐. 영화 얘기해 봐. 그러면 영화로 얘기만. 감동 깊게 본 영화로 얘기해. 근데 처음서부터 물어볼 때 감동 깊게 본 읽은 책이나 감동 깊게 본 영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라. 그럼 더 좋지 뭐. 자, 이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그 책 타이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written by 작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아주 짧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왜 내가 감동 받았는지. 이렇게. 오케이.
사실은 기본적인 거 몇 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물어봤잖아요. 그 답변 잘했다. 그럼 자신감이 막 올라가. 그럼 되게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전공 말고 전공 부분 거는 뭐 지원 동기에서 많은데 대학 선택 동기? 아, 지원 동기에서 물어봤는데 또 물어봅니다. There are a lo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Why did you choose our university for your campus life? 그렇게 많은 대학 중에서 대학생활에 왜 우리 대학을 선택했냐 이거죠. 그래서 해당 대학이 갖는 특성을 꼭 찾아봐야 돼. 그래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은 얘기해야 돼요. 네, 제가 다른 대학 대신에 한동대를 선택한 데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동대는 대한민국에서 국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왔고 그리고 다섯 개의 기숙사에서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화 대학으로서의 특성이야. 두 번째,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돼. 이거랑 오버랩되면 안 돼.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대학입니다. 제가 비록 신앙심이 두텁거나 그리고 교신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캠퍼스 생활을 할 때 저에게는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 선교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한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약해야 돼. 따라서 저는 첫 번째 국제화 대학으로서의 한동대, 두 번째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 정신을 갖는 한동대,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다른 대학 대신에 한동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영어든 한국어든 크게 관계는 없어요.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내용이 없으면 둘 다 못하고 내용이 있으면 둘 다 잘해. 그러니까 그 순간 브레인스토밍을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또 유창하게 잘해야 되고 한국어를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의 적확성까지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본인이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한국어로 면접 보는 대학이 꽤 많아요. 영어로 면접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뭐 근데 토플 어느 정도 했던 학생들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마감 멘트 마감 멘트 꼭 준비를 해주세요. 면접이 다 끝났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 같이 차례를 한번 해보자. 당일 날은 여기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앉습니다. 주머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접 보느라고 많이 힘드셨나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 면접 보느라고 많이 힘드셨나요? 아니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있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절대 요라는 표현 쓰면 안 돼.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자, 많이 힘들었나?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혹시 뭐 아쉬운 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얘기해 보세요. 붙여주십시오! 나가시. 멘트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만 얘기해 보세요. 없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얘기해 보세요. 더 이상 할 말 없나? 네. 다 썰렁해요. 없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배고파요. 뭐면 안 되고.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내가 당장 이 대학 아니면 안 가겠다. 이 대학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다. 뭐 이 대학 떨어지면 뭐 다른 대학 가지 뭐. 아, 빨리 보내줘야지. 뭐 이렇게 질질 끌어. 속으로 그러면 안 돼. 네. 지금까지 저희 부족한 답변을 들어주신 면접관님들께, 교수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직 한국어가 어눌해서 답변에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심층 면접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나가서 답변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어 특기자를 통해서 제가 이곳 대학에 무슨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지금 있는 다른 어느 지원자에 뒤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면접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열정을 사주시고 그리고 꼭 이곳에서 저희 꿈을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그래 한 단계 올려가지고 체크한다고. 그래서 약간 데스퍼리트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데스퍼리트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 괜히 합격을 막 구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스퍼리트 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부분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서 이번에 자 뭐 그 정도 부분 건데 아직 이제 뭐 특정 대학의 그 학과를 아직 조사를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개별적으로 면접실에서 이동해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심층 면접을 할 건데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냐면은요. 우선 자신의 장단점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항상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 거. 그 다음에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요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독서 활동 또는 여가 활동 또는 취미 활동 그 다음에 영화도 좋고요. 요 부분 거 준비해 주고요. 동아리 활동 부분 거 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자신의 진로 관련 활동에도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이런 부분 거 준비할 테니까 또는 감동 깊게 봤던 영화 그래서 도서명이나 영화명 이렇게 우선 요것만 위주로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감 멘트 네 가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좀 메모해가지고 써서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 머릿속에 준비해가지고 와서 모의 면접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